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매니저님이 대본을 갖다 준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집에서 대본을 좀 보고 카페를 갈까 생각 중. 그리고 나서 운동을 그런 겁니다. 씻고 올게요. 호. 네, 씻고 왔습니다. 저는 대본을 받아가지고 오늘 읽어보려고 해요. 근데 또 이게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한테 막 크게 막 읽는 거 막 리딩하는 거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일단 정리는 끝났고요. 카페를 갈라 했는데 카페를 가기 전에 제가 쓰는 스킨 패드가 다 떨어져서 잠깐 화장품을 사러 갔다가 운동을 갔다가 저녁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아, 이렇게 더울 때는 딱 빙수. 팥빙수 이런 거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힌데, 그죠? 다 와갑니다. 제가 화장품을 사야 하는 곳. 샀다. 바로 요겁니다. 제가 이 친구 쓰고 피부가 진짜 나쁘지 않아졌어요. 한창 투어 다닐 때 피부가 엄청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도 진짜 많이 하고 크림 쓰면서 피부가 되게 많이 진정이 됐죠, 일단. 지금 되게 트러블 없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죠? 아 여기 근데 여기 절경이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와우 장난 아니죠. 하늘이 오늘 되게 맑음과 흐림의 공존이에요. 좋아 아주 예뻐. 따로 유산소 운동 안 해도 지금 땀 엄청 날 것 같은데. 별로 안경 피한가? 끝났다. 와. 네, 일단 운동이 끝났고요. 아까랑 다르게 지금 발에 힘이 없어요. 저 지금 연습실을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연습실의 위치가 걸어서 가도 될 정도로 가까워서 지금 걸어서 가고 있어요. 오늘 제 스타일은 가릴 듯 말 듯 눈을 가릴 듯 말 듯한 좀만 더 가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살짝 멈춰 숨으로써 이 상에서 푸석푸석해진 머리를 산발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아 지금 신발 리모델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보시면은 신발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빼서 빼신 김에 다 떼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빼고 있어요. 이렇게 떼서 여기다 나중에 채워 넣을 거예요. 오 예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신발이 이게 코팅이어서 거라서 앞에가 좀 들려서 다 뜯어냈어요, 얘를, 앞에를. 지금도 약간 비주얼이 나쁘진 않아요. 코팅. 네, 코팅을 뜯으면 돼요. 오케이, 자, 들어가자. 안녕.
여기는 죽수 주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 혹은 하나. 자, 지금 점점 구성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새벽 1시, 2시 가까이 되었는데 멤버들이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자, 연습 바로 가시죠. 네, 여러분 오늘 제 브이로그 마지막 퇴근 전 마지막 편인데 이제 제가 준영한테 넘길 거거든요. 네, 어쨌든 멤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숙소 들어오자마자 씻고 왔습니다. 오늘도 고된 하루네요. 모르겠어요. 이제 컴백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많이 설레기도 떨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 만날 준비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몸 조심히 건강하시고 저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웃는 얼굴로 만날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세요. 알았죠? 사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